안녕하십니까. 안희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핵심 요약 정리죠. 그래서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해가지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관한 핵심을 요약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암기해야 될 사항만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작게 축소해 드릴 거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영상에 나오는 공부하는 내용은 결국 여러분들이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단순히 그냥 쭉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뭐 수십 번, 수십은 너무 많나요? 한 최소한 5번 이상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요약집과 함께 비교해가면서 메모하셔가지고 반드시 뭐 하셔야 되는 거죠?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처음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우리 요약집에는 법률 행위부터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권리의 변동이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시취득,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원시취득이라고 하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우리가 승계취득이라고 하죠. 승계취득은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우리가 뭐죠? 설정적 승계로 간다. 그 부분은 우리 요약집에서 생략되어 있어요. 왜요? 기본이니까. 그래도 가끔 나오는 거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고 갈게 있어요. 자, 뭐냐면 권리의 변경입니다. 자, 권리가 변경되는 게 뭐가 있냐면, 첫째, 주체의 변경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체의 변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다. 이전적 승계를 하게 되면 권리가 넘어가게 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주체가 변경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의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의 변경은 두 가지죠.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 자, 질적 변경은 뭐냐면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걸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하고요.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냐면 양, 권리자로서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걸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제가 어떤 건물에 소유권이 있는데, 제그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한물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저는 여전히 그 건물의 소유자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권리 자체는 변한 게 없어요. 다만, 그 집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으니까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줄게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과 구별해야 되는데,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도 안 바뀌었고요. 권리자로서 할수 있는 일의 양도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뭐가 바뀌느냐? 힘, 파워가 바뀌는 거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요, 2순위 저당권이었거든요. 근데 1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2순위가 1순위로 순위가 승진이 돼요. 그럼 저는 똑같은 저당권인데 좀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주택 임차권자거든요. 제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임차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날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부터는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는데, 일단 우리가 법률 사실 중에서 위법행위와 적법행위는 아니고요. 적법행위가 다시 뭘로 나뉘냐면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자,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입니다.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준법률행위거든요. 그럼 결국은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주의하실 것은 이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고, 이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법률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법률 요건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준법률을 좀 볼게요. 자, 준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준법률행위는 뭐가 있냐면, 첫째,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고,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각종 체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관념의 통지도 뭐가 되는 거죠? 준법률행위고요. 관념의 통지라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와 승낙 연착의 통지가 대표적인 관념의 통지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감정의 표시가 있죠. 감정의 표시도 준법률행위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용서. 뜻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용서고요. 용서는 뭐죠? 준법률행위로서 감정의 표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행위는 준법률행위입니다. 자, 사실행위는 이렇게 기억하시기 됩니다. 자,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한다. 뭐 축구를 한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공부를 한다. 저처럼 강의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뭐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좀만 더 보자고요.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말해요. 그러면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의사표시 외에도 다른 법률 사실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고 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법률 요건이 되는 거죠. 근데 효과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하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취소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요건을 좀 볼게요. 자,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입니다. 이거 우리가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해요. 근데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법률이 성립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물계약이죠. 자,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우리가 요물계약이니까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이나 행위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돼요. 그래서 요물계약을 꼭 숙지해 두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고요. 창의시험에서 현상광고와 요물계약이라는 게 시험에 나왔죠. 여기서 요구하는 그 물건인 행위는 법률행위 뭐가 되죠?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자,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유효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에 대한 유효 요건은 뭐가 있냐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특히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종류는 세 가지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세 가지고요. 이들 제한 능력자 간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의사표시가 라는 유효요건으로서 의사와 표시가 합치돼야 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의사표시 부분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으로서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확정에서는 확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 확정되어야만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되는데 이 가능 부분 우리가 계약법에서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돼요. 여기서 좀 정리할 게 있죠. 자, 법이 강행 규정이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나뉩니다. 자, 효력 규정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인데 단속 규정 위반한 법률 행위는 처벌은 따르지만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해요. 자, 우리 민법은 다 뭐냐면 강행 규정은 예외 없이 다 뭐냐면 효력 규정이에요. 따라서 민법상 강행복귀 위반한 법률 행위는 예외 없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은 우리 민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법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그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요. 또 주택법의 전매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주택법의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처벌은 따르지만 그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임을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한도는 따로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효요건과 관련돼가지고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유동적 무효예요. 자,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니까 그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들이 다 뭐예요?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거죠. 효력 발생 요건인 거죠. 따라서 유동적 무효를 우리가 유효권과 결합해 두셔야 되거든요.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일단은 무효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그 거래된 허가는 뭐가 되죠? 유효요건이죠. 자,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선 뭐예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되니까 무권 대리 행위도 유동적 무효고 추인은 유효요건인 거죠. 정지조건. 자, 지금 현재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 우리가 정지조건이라고 하죠. 따라서 정지조건부 법률이 일단은 무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가 되니까 그 조건 성취는 유효요건입니다. 시기부 법률행위. 자,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시기, 기한에 도래도 효력 발생 요건이 되겠죠. 다 학교 기본재산의 처분, 이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자, 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장 등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허가가 없으면 무효예요. 따라서 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은 일단은 무효였다가 나중에 교육장 등의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로 바뀌니까 학교 기본재산의 처분은 유동적 무효고 그 허가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같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유효요건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매매계약 자체는 원래부터 유효한 거예요. 다만 자기 앞으로 등기만 못할 뿐이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 유효요건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목적해가지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볼 거예요. 자, 일단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입니다. 그럼 뭐가 반사회적인지를 우리가 판례를 정리해야 되는데 첫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를 말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변호사의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우리 판례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받아왔거든요. 그 유효했어요. 근데 2015년 판례를 통해서 이제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됐거든요. 그러면 무효가 아니었던 것이 유효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무엇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계약이면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 결합이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데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돈을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을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정당한 직무를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는 것은 뭐가 되죠?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인간 본성의 발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첫째, 세금 회피와 채무 회피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는 행위, 채무를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두 번째,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도 숨기려고 하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 다음에 투기 행위도 일종의 인간 본성의 발현을 보기 때문에 투기 행위 자체가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민법상 반사회적인 것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효과 무효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지금 문의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대표적인 뭐가 되죠?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반사회적 범위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요. 또 반사회적 범위 무효인 경우에는 뭐 할 수도 없습니까? 추인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행을 했다면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받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첫 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소유과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니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데 등기해 줬다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므로 그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 측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중매매를 좀 정리해 보죠. 자, 우리 교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재가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죠? 페이지 229페이지의 이중매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교재를 통해서 보완하시면서 쫓아오시면 돼요. 자, 이중매매입니다. 자, 갑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줘버렸어요.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우리가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은 이중매매를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중매매를 했다면 책임을 져야 돼요. 따라서 첫 번째 매매계약도 두 번째 매매계약도 유효하니까 누가 소유권을 갖게 되냐면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선등기자인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악 불문하고요, 병은. 그 다음에 제1매수인 첫 번째 매매계약도 유효하니까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 안 해주는 것은 채무불이의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갑과의 매매계약을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요. 별도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게 또 따라서 둘 중에 누가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첫 번째 매매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므로 갑은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인 거죠. 다만 제2매수인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병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매도인 갑에게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왜 무효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병의 등기에 대해서 갑은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1매수인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어떻게 돼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만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직접 말소나 이전 등기에 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이중매매를 사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중매매를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또다시 정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다면 제3자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요? 이중매매는 이중매매를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매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갑니다. 우리 교재는 몇 페이지죠? 230페이지나요? 이것도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자,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주관적 요건으로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 주관적 요건으로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호입니다. 자 여기 또는이 이 두 군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궁박이란 말은 뭐냐면 급박한 공궁, 어려운 사정을 말해요.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돼요? 궁박이 되고요. 경설은 말 그대로 경설인데 조심할 것은 무경험이죠. 자, 무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 판례는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고 있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시는데 첫째,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행위 시, 매매계약이면 매매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그 후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객관적 가치만 고려합니다.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냥 우리 민법은 이러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이용사, 피해자의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가 있어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 그 다음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이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경설 무경험은 그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인 현저한 불균형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고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 범위부터 생각을 해보죠.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법률 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즉, 계약과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 행위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증여와 같은 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백사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증여는 어차피 꽁꼬로 주는 것이니까 항상 현저히 뭐할 수밖에 없어요? 불균형할 수밖에 없으므로 증여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도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행위가 아니란 얘기겠죠. 따라서 경매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과, 무효죠. 자, 무효인데 첫째,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거든요.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요. 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한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무효인데 유효한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 행위 뒤바뀌어서 유효로 될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행하기 전이면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이행을 했다면 폭리자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지 못하고요. 피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번 강의 마지막으로 뭐죠?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자,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합치가 됐다면 굳이 법률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어요. 의사는 속으로는 계집을 팔고 싶은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이럴 때 그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 해석이 되는 거고요. 표시, 상대방 입장, 다시 말하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원칙입니다. 표의자,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 표의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례는 규범적 해석을 하면 표시한 대로 집을 팔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계집을 팔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이걸 기억해 두시죠.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내심의 효과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자, 계집 팔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 결과 속마음대로 계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된다. 이게 결론인 거죠. 마지막으로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해서 속마음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거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수험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고요.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 결과 속마음대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됐다면 이거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과 의사표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어디까지 한 거죠? 페이지 234페이지까지 한 거고 다음 강의에서 235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